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한국 문화, 특히 문화를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대라는 게 흔히, 근대라는 게 흔히 우리 개인을 기초로, 근대라는 것은 개인을 기초로 이제 성립된 문화죠. 개인이 없으면 근대가 아니라고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거는 이제 사실 서양에서 만들었죠. 근대라는 게 서양에서 규정한 개념입니다. 개인이 있어야 근대죠. 근데 사실은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잊어버린 게 근대라는 게 개인이 있는 것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국가가 있는 거예요, 국가. 어떻게 보면 국가라는 게 개인이 구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제 역사적 하나의 일종의 발전론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대라는 게 개인과 국가가 이래 동시에 만들어져야 돼요. 개인만 만들어진다고 국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철학자들, 사회학자들이 근대는 개인, 특히 개인 중에도 이제 시민이죠, 그죠? 시민의식. 시민의식이 있는 개인이죠, 그죠? 시민이 없으면 이제 근대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시민의식을 가진 개인, 을 기초로 그런 사람이 있다 국가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기초로 국가를 만들어내야 이제 된다는 거죠. 이때 국가도 근대 국가죠. 근대 국가라는 게 근대 이전에도 얼마든지 있었지 않습니까? 국가라는 게. 근데 개인과 국가가 긴밀히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국가 또는 개인을 만들어내야 이제 근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개인과 국가의 연계라는 게 사실 동아시아 동양 사회에서는 좀 낯섭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는 이게 달성됐다고 이제 느끼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개인으로서 지금 존재합니까? 우리나라가 국가입니까? 이름은 국가죠. 대한민국 국가죠. 근데 이제 근대적 국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 아닌 측면도 많죠. 그래서 되게 이제 최근에 내린 결론이 현재적으로는 물론 개인도 있고 국가도 있지만은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족벌만 있다. 족벌. 족벌이죠. 제법벌이죠. 족벌만 있다, 그죠? 이게 이제, 데포티즘이라 하잖아요. 족벌주의. 족벌. 그게 개인이 있어. 개인이 있는데 그 개인이 예를 들면 성공을 하면 요즘은 혈연 관계는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혈연, 지연, 학연으로 해가지고 출세한 사람한테 이제 소위 붙어가지고 출세를 하잖아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안 그런 척 하지만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위선적인 사회죠. 실제로 행동은 근대적으로 안 하면서 근대인 채 하는 거죠. 위선적인 사회죠. 데포티즘, 족벌주의. 그러니까 족벌뿐만 아니라 족벌주의죠. 우리가 지금 족벌주의에 있단 말이에요. 개인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야. 물론 제가 말하는데 반대할 수도 있어요. 반대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족벌은 개인과 국가를 위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족벌적으로 실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마치 개인과 국가가 잘 돼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우리 집단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일 확률이 많죠. 만일 그렇다면. 그러게 어떻게 보면 한국인에게는 아직 이제 의식적으로, 실천적으로 근대가 시작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주 크게 보면 이 살아가기 위한 기술만 터득한 거야, 기술. 특히 산업사회 기술. 기술만 터득했는데, 아, 앞으로 제4차 산업사회에 적응하려고 그러니까 그 모방기술, 선진국의 모방기술, 선진국의 조합기술만 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러한 딜레마에 빠졌단 말이야. 이제 그리고 문화 전반적으로 그러한 그 딜레마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개인이나 국가가 아직 그 완전히 정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족벌사회, 족벌사회. 그 족벌사회라는 게 우리가 뭐 조선족 전통사회를 족벌사회로 보는데, 물론 그것과는 다르죠. 다르지만 딥스트럭처, 그 이면에, 그 겉모양, 그 표층구조는 근대 국가가 됐어요. 표층구조는. 이름은 근대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심층, 실질적으로 그 사회를 움직이는, 그 역동시키는 그 장치, 작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족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 족벌은 꼭 혈연이 아니라 지연도 되고 학연도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혈연 지연 학연 중에는 학연이 제일 높아요. 아무래도 근대 사회는 지식 사회니까 어느 정도 지식을 공유해야지 이제 서로 밀어주고 당기고 해줄 수 있잖아요. 서로에게 이익이 되죠. 그래서 뭐 단순히 혈연이기 때문에 해주지는 않죠. 단순히 지연이 같기 때문에 해주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학연이 세고 그 다음에 지연이죠, 지연. 혈연이 이제 제일 꼴찌야. 옛날에는 혈연 지연 학연이었는데 거꾸로 학연 지연 혈연이야.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순서는 바뀌었지만은 아직까지 족벌 사회라. 그게 이제 산업공상하고도 이제 연결시킬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상업이 제일 거의 앞에 와 있죠. 상공농, 상공농이죠. 그 산업은 상공농인데 여전히 사, 벼슬 사자, 벼슬 아치, 그 지식인은 마찬가지로 1등이죠. 그래서 지금 사회를 굳이 말하자면 사계급은 항상 위에 있어요. 그거는 뭐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야.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사, 그 다음에 뭡니까? 상, 공, 농이죠. 뭐, 그런 구조로 보면, 그 사계급은 항상 앞에 있고, 사상이죠. 그죠? 사상, 공, 농이죠. 사상, 공, 농이죠. 그래서 그, 모양은 좀 바뀌긴 했어요. 모양은 바뀌긴 했는데, 아, 이거는 뭐 그대로죠. 옛날이나 마찬가지로 그 선비계급, 소위 식자들이죠. 지식인. 오늘날 지식인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상공농은 바뀌었어요. 산업공상이 사상공농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요런 것하고 그 소위 그 족벌사회라 하는 것하고는 좀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아니, 상업이라는 게 족벌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공이라는 게 족벌과 무슨 관계 있어요? 농사마저도 족벌과는 관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모양은 이제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산업화도 달성하고 소득 뭐 3만 불 가까이 달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가 뭐 랭킹 10위 선진국 에 대열에 들어가 있잖아요. 10위 안이라고 하는 사람도 바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뭐 우리가 그 4차 산업사회에 적응하는 그 능력에 따라 뭐 5위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우리를 뭐 실망시키기 위해서 내가 족벌사회라는 얘기가 아니고 완전히 글로 가려면 족벌사회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개인도 확립되고 국가도 확립될 때 이제 그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우리가 족벌 사회가 아닌가를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족벌 사회로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제가 그 인류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가장 이제 그 서양에서 낸 이론 가운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유효성이 오래 가는 것도 있고 유효성이 짧게 이제 끝나는 것도 있고 한데 그 참 그 윌리엄 오그번이라고 오그번이라는 이제 학자가 있어요.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얘기한 그 이론이 문화 지체 이론이 문화 지체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지체라는 게 레그죠. LAG 문화 지체 현상.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의식이 그 산업의 기술 하부 구조 그 인프라가 바뀌는데 하부 구조 기술 문화는 바뀌었는데 인간의 의식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 과연 그럴까 이제 의심을 많이 해 봤어요. 야, 그런데 바로 그 약간 그 이제 이 이론이 굉장히 그 뭐 섬세한 이론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그 라프한 이론 같은데 아, 이게 우리나라에 딱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술이 있다면, 기술과 의식이 있다면, 기술을 앞서가는 거야. 기술은 선진국에 대해서 앞서가는데 의식이 못 따라가. 그러니까 기술주의가 팽배하게 되죠. 우리가 기술주의가 팽배하게 돼요. 의식이 못 따라가. 그래서 그런 이러한 것과 족벌 사회 아직 제가 이야기하는 족벌 사회다 아직도 족벌 사회에 머물러 있다 이런 것하고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는 뭐 개인을 기초로 국가가 이루어진 사회고 이제 산업 사회 도시 사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예전에 농업 공동체 사회잖아요. 시골이 가면 아직도 뭐 그게 있잖아요. 농업 공동체 사회인데 농업 공동체 사회는 족벌은 있지만 약간 공동체적인 그 함께 산다는 그 장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품앗이라든가 품앗이 그게 지금 함께 사는 장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모양은 개인 국가가 되고 이제 산업사회, 도시사회가 됐는데 이런 것이 이제 시골에도 이제 의식이 전달될 거 아닙니까? 아, 부모, 자식 간이 다 왕래하니까 되는데 오히려 이게 그 건전한 국가, 근대 국가라기보다는 이게 모양이 개인이 이기주의가 되고 국가라는 게 족벌이 되는 거야. 겉모양은 개인 국가 산업 도시 사회가 됐는데 지금 좀 더 그 속내를 들여가 보면 이기주의와 족벌 사회라는 거야. 오히려 농업 공동체 사회는 나름대로 공동체 정신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기 족벌이 됐던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를 넘어가면서 문화 전체가 하부 구조나 상부 구조나 전체가 아직 못 따라간 거죠. 하부 구조는 좀 따라가는데 뭐 우리나라 뭐 그 하부 구조, 기계 문명, 뭐 지하철 이런 것들은 다 따라갔잖아요. 뭐 지금 지하철은 세계 1위 아닙니까? 근데 의식이 못 따라가, 의식이. 그러나 뭐 하부 구조가 되면 의식도 저는 뭐 시간 문제라고 해요. 점차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다고. 우리 구성원 각자가 그걸 의식했을 때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산업 4차 산업 사회를 따라가야 되는데 뭐 그러한 족벌 사회의 조선조의 영향이 아직까지 있어가 예를 들면 그 조선조가 중국 사대주의를 했는데 마지막에 나라가 망할 때도 소중화주의였잖아. 나라 망하는데 무슨 소중화주의 중화주의가 있어요? 나라가 없어지는데 무슨 뭐 소중화주의야? 그거는 뭐 저 위선 중에도 위선이고 넌센스죠 아마. 역사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나라 없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사대주의의 결과란 말이에요. 결과인데
막 거기도 뭐 나름대로 이제 그 의미 부여하면 부여는 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뭐 도덕률, 하나의 도덕주의 완성 이런 거는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좋은 점은 또 뽑아내야 되죠. 그러나 크게 봤을 때는 이제 국가를 망하게 한 겁니다. 소중화주의가. 근데 오늘날 이게 이제 그 중국 대신에 이제 미국이 된 거예요. 일제 식민지를 거쳐가지고 일제 때는 뭐 일제의 뭐 종이었잖아요. 식민지라는 게 종이니까. 근데 이제 광복 후에 이제 미국 중심주의의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대주의의 그 연쇄를 끊느냐 안 끊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게 말로 끊는다 안 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끊어도 혼자 살 수 있어야 돼. 독자적인 자기 문화 프로그램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선진국이 되려면 정말 뭐 세계 랭킹 5위 안에 들어가면 독자적인 국가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 가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만 이데올로기적으로 뭐 아 미국 사대주의 끝내자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건 안 돼요. 뭐 그런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은 문화 전체적인 힘이 그렇게 돼야 된다.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독자적인 국가 운영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를 완전히 같이 완성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의식의 혁명 같은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사대주의를 그냥 계속 유지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건 사대주의가 아니고 요즘 이제 그 AI 시대에 들어갔잖아요. AI 시대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말을 하면 뭐가 됩니까? 사대주의라는 게 패권 선진국의 AI 인공지능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친구들이 입력시켜준 대로 사는 거야. 나는 뭐 독자적인 인디비주얼, 개체다. 또 독립적인 국가다.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어. 자기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정보를 가공하고, 독자적인 국가를 이끌어갈 정도의 문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AI야. AI. 패권 선진국의 AI란 말이야. 요즘 그런 측면이 보이죠? 왜? 의식이 못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중국 사대냐, 미국 사대냐 이렇게 지금 옥신각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대주의죠, 결국. 그러면 결국은, 사대주의를 극복을 못하면 앞으로 미래의 AI 시대에 그 패권 선진국의 AI 역할, 기계 역할을 하는 거야. 야,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저렇게 돼. 이렇게 하면 저렇게 돼. 이때 그 프로그램을 주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노예죠. 사실은. 주인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은 입으로 떠든다고 이데올로기가 아니야.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문화 능력이란 말이야. 그걸 실행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 달성하는 거지.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숨어있는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제가 건대는 이제 그 미래 4차 산업 시대에서 우리가 정말 독립국가로서 독립국가의 주권적 그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대주의의 틀을 벗어나고 족벌주의를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소 양극체제의 또 희생자였잖아요. 6.25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데 결국 희생자 아니에요, 희생자. 한두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것을 벗어나려면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이데올로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문화 능력을 갖춰야 된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주 간단한 이론 같지만 우리가 문화 지체 현상 속에서 기술 발전을 했는데 의식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과 함께 개인과 국가를 동시에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아직 이기주의와 족벌주의에 머물러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야지 선진국이 될 수 있고 뭐 흔히 우리가 바라는 세계 5위 안의 나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족벌주의에 대해서 조금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